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새우볶음밥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새우 손질된 건 냉동이거든요. 냉동 종이컵 분량 한 컵 하고요. 그리고 또 밥이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양념들이 있는데 오늘은 대파를 가지고 볶을게요. 대파 소스, 대파 기름을 내서 밥을 볶을 건데요. 건고추 말린 거 있으시면 건고추 말린 거 잘라 쓰시고요. 없으면 청양고추 매운 거 좀 잘라서 쓰시면 돼요. 그리고 간장하고 굴소스 이렇게 쓰면 되고요. 자, 자세한 거는 하면서 소개해 드릴게요. 기름을 한 두 스푼 넣을게요. 대파를 넣고 좀 볶아줄게요. 대파 기름 내는 거예요. 자, 대파를 넣고 볶으면서 기름 좀 내주면서요. 또 여기에 마늘 다진 거 좀 넣을게요. 반 스푼 하고요. 이거는 건고추, 청양고추 말린 거거든요. 그리고 여기 새우를, 냉동된 새우를 해동시켜서 넣습니다. 불을 좀 낮출게요. 새우가 이제 어느 정도 볶아지면 익어지면은요, 굴소스입니다. 굴소스를 조금 넣고요. 진간장인데요. 진간장을 여기에서 이제 새우를 완전히 익혀주는데요. 이제 밥을 넣을게요. 마지막에 후춧가루 약간만 넣을게요. 다 됐습니다. 볶음밥 위에 얹어 먹을 계란을 할게요. 계란 스크램블해서 같이 얹어 먹을 거거든요. 자, 기름을 한 숟가락 넣고요. 계란 두 개를 넣습니다. 스크램블해서 얹어서 같이 먹을 거거든요. 비벼서. 자, 소금 한 꼬집만 넣을게요. 자, 이렇게 계란을 얹어서 먹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혹시 부추나 초록색 뭐 쪽파 같은 거 있으시면 좀 다져가지고 이렇게 좀 뿌릴게요. 자, 새우볶음밥 완성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